350장 우리 둘이 사올 것은 통일 찬송가는 393장입니다.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성경용으로는 스코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오늘 참 최대의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우리 10월 셋째 주일 또 우리 초막절 주일로 하나님께 송사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회 기도를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시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을 맞이하여 40년 동안 광야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신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불효,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진실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번 가을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성실하게 맺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우리 교독문 제1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곳 많은 순금보다 더 삼을 것이며 꿀과 순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예배가 되길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거나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귀한 날을 더 기쁘게 여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아멘. 우리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노이교회에 함께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주 안에서 살고자 노력했지만 돌아보니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삶이 아버지의 것이라면서도 내 것처럼 속상했고 아팠고 주장했고 소유하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일들로 주 앞에서 죄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을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어 세워주시고 성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마다 말마다 행동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아버지의 복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울고 기도하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세계 열방에 흩어지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마음과 물질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계획들을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루이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 신념과 다짐과 비전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많은 비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열심히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지만 오늘 더더욱 열심히 주 앞에서 찬양하는 성가대와 반주자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찬양하는 동안 내내 우리 주 성신 하나님과 연합하며 모든 성도들도 함께 연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윤삼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실 테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 앞에서는 오직 아멘 아멘 아멘으로만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에게 주님 항상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항상 주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이 교회를 세우시고 로이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많은 비전들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지원과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황인실 높음과 어머니와 장로님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권능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생과 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지정 의가 깨지고 하나님 아버지 지식의 귀가 아닌 성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뒤집어 엎어주신 내 심령 밭으로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평생도록 이 말씀에 붙들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 2절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2절 읽을 때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5장 1295쪽에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하늘에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귀한 우리 미가서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로이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또 상고하자 하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정말 우리 마음 신비에 떨어질 때에 우리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심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미가서는 주전, 그러니까 BC 8세기의 막내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분 선지자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8세기였는데 BC 783년도에는 요나가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멸망을 면하고 그들이 이제 150년간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30년 후에 등장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그가 본래 남쪽이 고향인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북쪽에 가라고 명령을 해서 베델, 길갈, 사마리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며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모스 5장 24절에는 오직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과 같이 흘릴지도다. 우리가 그 법이라 그럴 때에 이게 물 숫자에 갈그자를 이렇게 씁니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 이게 이제 하문의 법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렇게 우리 공법이나 정의나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내리는 것 이게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회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공법과 정의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거를 위배하면서 사니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는 외쳤던 거죠. 그 다음 5년 후에 745년에는 이제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그분은 북쪽 사람입니다. 그분에게는 결혼을 오랫동안 못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아내가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모는 바알 신전에서 자기 몸을 팔고 일하는 여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애도 3명이나 낳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신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를 다시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이 내 심정이 어떻느냐 물으십니다. 호세아가 정말 아주 비통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항상 그렇단다. 너희들은 이렇게 나의 어떤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영적인 간음을 한다는 거죠. 그게 또 바알 신을 섬기고 또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거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은 헤세드 사랑 그게 인인데 이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자기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바로 하나님은 인애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헤세드 이 사랑.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3년 후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꽤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689년까지 그가 므낫세에게 그렇게 톱으로
여섯 토각 남기는 그런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활동을 했던 분이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가 742년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분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7장 14절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8장 8절에도 보니까 임마누엘이여 그의 피는 날개가 전세계 편만 하도다. 이런 것으로 임마누엘의 사상과 또 슈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의 사상이 이사야의 또 핵심 사상입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온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을지라도 그 그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 홀리 시드, 그게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은 자,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라고 강조를 했던 이런 사상이 바로 미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가의 주로 신학 사상은 선생님인 이사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가 이것을 이제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라는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미가나 이사야나 이분들의 신학의 뿌리는 또 어디냐 하면 그들은 다윗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 이상했던 메시아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로이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 로이교회라고 우리 황장로님께서 참 정해주실 때에 제가 깜짝 놀고 기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름을 생각하실까? 또 이런 이름이 많이 이렇게 선전도 되지 않았는데 왜냐고요? 다윗의 하나님은 로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배워가지고 그는 로이 하나님을 목동 생활하면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착 문화보다도 텐트를 치고 여기저기 다니며 양떼의 골을 얻고 이랬던 것이 때문에 이 로이 하나님의 개념이 거의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뭐 23편, 100편 여러 시편에 보면 다 하나님과 양떼의 관계로 이렇게 해서 로이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든 신학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영향을 끼친 것을 이사야가 이것을 봤습니다. 로이 하나님. 또 미가가 이거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 5장, 6장, 7장의 주제는 로이 하나님이 주제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볼 때에 아,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로이 하나님 어디까지 있겠냐면 오늘 우리 초막절을 시키잖아요. 이 초막절이 종말론입니다. 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플랜이 이 종말론, 이 초막절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봄의 축제인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성신 강림했던 그 칠칠절, 오순절은 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을의 축제, 지금 우리가 지냈던 우리 그 신년절,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죄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이 초막절에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그런 재림의 플랜을 그대로 지금 예표를 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겠다고 스가랴 우리 14장 1이미 읽었지 않습니까? 8절 그만큼이 초막절이 중요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때는 어떤 행사를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할 때에 두 가지를 참 감사했습니다. 불구둥 기둥으로 하나님이 밤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 주신 것을 감사해가지고 제사장이 실로암 못가스에서 불을 촛불을 이렇게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렇게 입성을 합니다.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참 성지순례 갔다가 이게 실로암 못에 우리가 갔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버스가 여기서 우리 내려주고 보통 버스가 보면은 다시 이제 끝나고 났을 때 거기 이제 우리를 데리러 이렇게 옵니다. 이 실로암 못가 거기 가기 위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서야 됩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시작이 기온샘에 있어요. 기온샘에는 하루에 6천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이 솟구쳐납니다. 지금도 물이 콸콸콸 솟아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터널 535m를 거쳐가지고 고조천이 2m밖에 없어요. 물이 천천히 흐르죠. 거기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여름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면 요게 실루암 못이거든요. 그 실루암 못에 우리 내리면 옷이 다 젖었으니까 뭐 이 밑에 뭐 팬티까지 다 젖습니다. 이 물이 보통 허리까지 막 차고 이러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샤워를 하고 싶고 옷을 갈아입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 나오면 보통 이제 버스가 다시 그 시간 맞춰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가 이게 운전수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팔레스타인 운전수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우리를 속을 새기는지 그리고 오지도 않고 자기는 저 위에 시운성 문 앞에 주차해놓고 끝까지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가 성지순례를 그렇게 자주 갔지만 그 실루암호스에서 끝까지가 가파른 이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 오사모님은 이게 다리를 그때 수술하고 가가지고 얼마나 정말 그 거리를 부축해서 그 가야 되는데 그 다들 우리가 한 40여 명이 혼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기억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런 거리를 이제 초막절 마지막 행사 때 제사장의 앞에 촛불을 끄고 행사를 그들에 하거든요. 또 두 번째입니다. 실로암에 있는 물을 한 준자를 떠가지고 이거를 우리 광야 시대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목마르지 않고 물을 늘 주신다고 해서 그거를 떠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지적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마시라고. 또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이 이렇게 풋노트를 답니다. 이 성신을 받으라. 이거 이제 물 생수의 강은 성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아, 이 초막절 이 행사에 나오는 이것을 예수님이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자가 마지막 구원을 받을 때 성신 충만한 생명수 물로 우리가 이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을 미리 예고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의 플랜이 오늘 미가서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작했던 우리 첫 번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딸 분대여 라고 너는 때를 모을지니라. 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남은 자, 모든 남은 자를 딸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구원받을 자. 그러면서 너는 때를 모으지니라. 이런 남은 자가 온 세계에 이렇게 모이면 꽤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요, 자기가 자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목숨 또 데려가 주십시오. 모두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호렙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을 남겨주셨다. 다 그때 바알로 전부 다 오염들고 또 이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절에도 하나님이 7천명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남은 자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있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지금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딸 군대요 그 때를 모으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자를 집합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에 뺨을 지리로다. 남은 자 이외에 하나님의 남은 자를 죽이려고 하던 박해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다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유명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리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미가서 5장 2절부터 지금까지 이제 7장까지 나온 다 종말론 얘기입니다. 이제 종말론 때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 여기 그 지금은 초림 예수님을 얘기한 것 같지만 역시 재림하신 예수님을 지금 또 우리가 오버랩하면서 지금 읽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로이 하나님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양떼를 치는 목자의 하나님으로 오시겠다는 게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이분이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로이 교회라고 하지만
앞으로 로이 신학도 나와야 됩니다. 이게 종말의 신학이에요. 오늘 우리 미가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이게 다윗의 또 신학이에요. 그 시편에도 다 나온 게 로이 신학을 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베들레헴 에다 에브라이다라는 것은요. 처음에 이 베들레헴이 나올 때가 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래 이름이. 이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세 사람 중요한 사람이 여기서 출생했죠. 첫째로 뭔가니 야곱이의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그가 다시 이게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는 이 라헬이 베냐민을 임신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쉐겜에 있을 때에 아기를 낳지 못하고 이제 쉐겜에서 그들이 떠나가지고 남쪽 형님이 사는 에서가 사는 곳으로 또 아버지가 지금도 이삭이 살아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는 그 부엘샤발 쪽으로 내려오다가 잠시 머문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왜냐? 아 거기서 라헬이 배가 아파서 난산했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베냐민을 낳은 거예요. 베냐민 이름이 벤 아들, 야민은 오른쪽의 아들. 굉장히 중요한 막내 이름입니다. 요셉의 바로 친동생이에요. 베냐민을 여기 베들레헴에서 낳았어요. 그리고는 그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십리만 가면은 그 남동쪽에 그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지금 가면요 큰 장막을 쳐놓고 국경 지나듯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런 것 설치 안 됐을 때에 아라파트 이전에 우리는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철조망 하나에 담장만 넘어가면 바로 베들레헴이고 팔레스타인 피엘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담장을 높다르게 쌓고 이 아라파트에 그 쌓았는데 지금 이제 국경 들어가듯이 그렇게 근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여행하다 보면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제일 싼 호텔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한 200불 줘야 되는데 여기는 50불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국경 통과하듯이 해서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우리 자고 또 이렇게 오곤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입구에 가보면은 그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임신되지 못하는 여인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은 베냐민 같은 아들 낳는다. 요수께 같은 아들 낳는다. 그래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라헬 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본래 이 아브라함이 모시고 있었던 헤브론 거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제일 먼저 사라가 돌아가심으로 그 묘가 생겼지 않습니까? 막델라 동굴.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묻힙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야곱이 묻힐 때에 이미 여기에 누가 있는가 하니 레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저기 베들레헴에 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자기 언니인 레아가 여기 묻혀있는 곳을 야곱이가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이제 합장해서 묻혀있는 여섯 명이 묻혀있는 이것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고향이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자 헤브론을 얘기했고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을 얘기한 거예요. 그 주변이 포도가 잘 자라는지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게 본래 그들이 돌아가려는 목표지였거든요. 오늘 초막절 행사가 그거를 다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하여 그들이 갈 때에 정말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 생활할 때 기념해가지고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디에 세계에 살든 간에 아파트 같으면요 자기 안방보다 거실에다가 초막을 참 달깝니다. 종려나무도 갖다 놓고 야자수도 갖다 놓고 그게 이제 초막을 치는 거죠. 그 텐트식으로. 직장에도 보면은 이제 입구 부분에 이걸 탁 칩니다. 시간만은 그들이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해요. 초막절 행사 거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지금도 이런 지금 한참 요거 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요럴 때에 항상 불안한 게 중동 전쟁 분쟁입니다. 이슬람과 항상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나 이런 중요한 명절 때 공격하기 좋거든요. 축제 분위기를 깨뜨리고 이렇게 하는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해가지고 하마스의 수장을 지난 목요일날 죽였잖아요.
야, 이거는 괴로움이다. 이스라엘에서 그동안 반전우를 일으키고 네타냐고 물러가라. 뭐 우리 인지는 어떻게 되냐. 야, 난 법석을 들었는데 아이, 하마스 수장이 탁 죽고 그것이 공개가 이스라엘에 그저께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 반전 뭐 운동하고 이런 거 네타냐를 막 욕했던 사람들도 너무 예타냐를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우리 인지를 석방하고 전쟁 끝나자고 지금 이런 분위기로 막 돌아서는데 이게 또 불안해요. 불안해. 그럼 뭐 팔레스타인이나 또 무슨 저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그 사람들이 가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 축제 때 보면은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한데 이번 올해는 더 이게 종말론적인 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계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게 아직도 끝나지 않는데 아 요즘 이게 뉴스가 세계적인 뉴스가 북한 사람들 뭐 12,000명이 러시아에 파병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일부 한 4,000명이 지금 이미 들어가서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서 지금 이제 훈련을 받고 그들이 곧 퇴배할 텐데 이분들은 그냥 군인들이 아니고 10년, 15년 특수부대입니다. 이 특수부대들은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은 그들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 목 따오면은 평생 먹여주고 그거 한다고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훈련을 평생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에 거기 투입이 되면은 아 이것도 전쟁이 지금 무섭게 변할 수 있는 그 이거를 지금 세계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토는 나토대로 긴장하고 있고 또 푸틴은 푸틴대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이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 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하필은 왜 북한이 여기 개입해가지고 그동안 무기도 많이 이제 사용했지만 이런 전쟁이 확산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우리는요 이 세계 평화 이 평화를 기구하는 게 미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미가서 4장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미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멍고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나라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 바로 이사야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하나 글자 하나 그리고 이게 바로 평화의 나라를 희구하는 것이죠. 온 세계가 지금 전쟁의 상황 속에는 평화를 누구나 다 희구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우리 제가 42년 전에 처음 유엔을 방문했거든요. 유엔을 방문했을 때에 그 대회의장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 그 대표단이 앉는 것도 보여주고 북한 또 대표단이 앉는 것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저 유네스코에 가가지고 유네스코에 봤습니다. 그때는 세종상이 그때는 없을 때입니다. 그 후에 이 유네스코에 가보니까 세종 동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 나라에 세계에서 알파벳 이 관련된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도 매년 세종상으로 이제 수상을 해요. 우리나라 노벨상을 그 수상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뿌듯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글을 좀 개조했던 누리글이라는 거 김석영 박사님이 만든 그 신 하나입니다. 우리가 28자 우리 그 훈민정음인데 보충을 해가지고 이 글이 이제 세계 전체가 쓸 수 있는 유니버설 랭귀지로 채택을 해서 지금 이제 세계가 다 한글을 지금 이제 배우는 추세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뉴스에 보니 세계는 글로벌 뉴스에 보니까 저 나이지리아 거기도 완전히 뭐 한글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발달되고 한국의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한국 학고가 얼마나 많는지 제가 이제 또 미얀마에 또 갔다 와야 됩니다만 양궁 국립대학에 가면은 이번에 한글 그걸로 수료 한 분이 20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심평진 목사님이 이들 다 호텔로도 모시고 식사 대접하며 이번에 수료증을 다 드리고 오셨는데 참 이런 이 귀한 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 한국에 대한 관심 이래가지고 이 K 문화 이번에도 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뭐 출판업계에서 얼마나 희소식인지 모릅니다. 서점에 사람들이 안 왔는데 이거 뭐 우리나라 노벨상이 나오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그 한강 그 작품을 구입하러 한글판도 지금 다 지금 그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출판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영어판 만들고 스페니쉬판 만들고 중국어로 지금 번역하고 있고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고 참 이런 이제 희소식도 우리가 들립니다만은 자우지간 우리 한국에 대한 이거 관심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겠다는 두 번째 인물이 출생한 것이 다윗이 거기서 난 겁니다. 이 다윗이 난 배경은 뭔가 하니 루스에게 올라가요. 루스에 같이 결혼했더니 보아스거든요. 이 보아스는 누군가 하니 그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여리고 기생이라고 하는 기생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할롯이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 한국 개념에 아이고 기생 그 자기 몸 파는 거리에 이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언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게 번역된 것은 라합이 누군가 아니 그 금호수 신전에서 일했던 여신조였습니다. 여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동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큰 여리고에서 큰 식당을 경영했고 가장 큰 병원을 경영했고 가장 큰 호텔을 경영한 그야말로 지방 이주증의 유지가 바로 이 라합입니다. 그 이분을 우리로 말하면은 이 여리고의 가장 그 성공한 그 가장 이런 그 유력한 이제 지방의 어른이신데 이거를 그냥 기색으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이분이 지금 출신이 금호수 신에서 자기 몸을 판 그런 여사제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어있는데 그 기생이라고 앞으로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여튼 여리고의 그런 라합인데 이분이요 너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누가 꼭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나이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여기에 이제 와서 첫 성 여리고를 이제 점령할 때 그는 다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여기에 진출할 것이고 여리고는 이들에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런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정탐꾼에게 나도 하나님을 믿어. 나도 당신들의 믿는 하나님을 나는 진짜 경외하고 당신들을 기다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을 꼭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정탐꾼이 자기를 숨겼던 라합에게 고맙게 여기고 나가가지고 그들이 이게 붉은 줄로 이렇게 매이는 이 라합병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 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유다 가문에서 살몬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종손 집안인데 이분이 결혼해서 대가 끊기면은 유다 자체가 이제 대가 끊길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도 늦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나오미가 이민 10년 이민 갔다가 루스를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 루스에 대해서 칭찬이 다자합니다. 야, 자기 그 오르바도 있고 자기 동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그저 너희들 이제 나이도 젊고 해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라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루스 말이죠. 어머님, 저는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님이 가신 곳에 저도 가겠고 어머님이 유숙하는 곳에 거기 저도 유숙할 것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곳에 내가 거기서 죽을 겁니다. 우리가 전 이런 다섯 가지 고백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에게 헌신 충성도를 이만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주 대표적인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도 이 룻기 1장 16절 말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개종을 하면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요. 도장을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룻이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 경주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끊길 뻔했는데 라합과 살몬이 결혼했고 그 아들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거기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군가 하면은 이 다윗 왕의 아버지 되는 이새의 아버지가 돼요. 그 오벳이 그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다윗에게 증조 할머니가
이게 그 룻이 되고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족보로 따라서 다윗이 출생을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 보아스의 고향이자 또 이렇게 룻과 함께 결혼했던 곳, 여기서 후손이 다윗이 출생했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출생하리라고 미가가 벌써 5장 2절에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여기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 별은 계속 가려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딱 와 보니까 아 메시아라고 태어날 분은 헤롯 왕에게 찾아가면 바로 직감이겠다. 이분이 이제 그 왕이니까 현재 그래서 이분에게 정복하겠다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건 동방 박사들의 실수입니다. 별만 따라 계속 갔으면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그래서 헤롯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동방에서 별을 따라오는데 저 별은 그냥 별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 다 천문가인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지금 왕이 태어났는데 당신이 지금 왕으로서 앞으로 태어날 그런 이제 이 세자손이라 이런 분이 지금 우리가 경배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최근에 자기 며느리나 자기의 뭐 아내나 임신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데 누가 그럼 왕이 또 새로 태어났던 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시라 해놓고는 그 밤중에 성경학자들 모아놓고 여러분 혹시 성경에 무슨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 기록을 좀 찾아달라고. 요즘은요 우리가 여기에 뭐 미가다 뭐 아모스다 순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찾기가 쉽잖아요. 그때는요 장과 절이 없을 때입니다. 이게 다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미가 한 두루마리 또 뭐 아모스 한 두루마리 이를 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찾는다는 게 뭐를 찾는 거예요? 그들의 기호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다 외우니까 율법학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그거 미가서에 나오던데 오늘같이 5장 2절 이런 게 없을 때예요. 그 미가서를 두루마리로 다 뒤져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찾아낸 거예요. 이게 뭐 한 시간 만에 찾아낸지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헤롯에게 딱 요거를 구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에 보니까 여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헤롯 왕이 박사들 다시 불러놓고는 아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여기에 한 십리만 가면은 남동쪽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거기에 경고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게 또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냐. 그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자기는 가서 그거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딱 헤롯궁에 나오는데 야 동방에서 이런 그 해리 혜성이 거기에 계속 움직이는 그거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더라. 얼마나 그들도 반가웠는지.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쭉 가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연동굴에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제 경배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롯 궁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 하나님이 급할 때 항상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너희들 헤롯으로 돌아가지 마. 다른 길로 가서 급히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안 돌아왔습니다. 이걸 뒤늦게 알고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에 다 뒤지면서 두 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는데 몇 명 죽었을까요? 45명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동굴 탄생교회 옆에 가보면 45개 애들 뼈를 다 지금도 거기에 캐토릭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오늘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것이 종말론과 연결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이런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평화의 왕 메시아 신는 왕국을 반드시 그걸로 오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3절에 갑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했는데 이제 마리아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을 붙여 두시겠는데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 남은 자가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남은 자, 이 사상. 그래서 오늘 중심 주제는 우리도 남은 자가 되자. 이 시대 우리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누가 관리하냐? 로이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게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위엄을 의지하여 목축하니, 이게 로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이렇게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고 하면서, 바로 메시아는 평강이 될 것인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우리 예수님 우리 메시아가 우리의 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을 따르는 참된 목자 목사님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모든 이제 그 악인들을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니누레의 땅을 어귀를 황폐하게 합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 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남은 자들, 이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아침 이슬과 또 풀리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꼭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에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대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이 남은 자들이 이제는 군사가 돼가지고 모든 악한 그 적군을 다 물리치는,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모든 우리 원수마귀를 우리 무트리는 영적인 군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지나간 적 밝고 능히 구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모든 원수를 침멸하기를 바란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날에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모든 원수마귀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무찔러 주시는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복수를 내 손에 끊으리니 내게는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 다 멸절, 우상도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가 아세라 목상 너희 가운데 빼내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고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는 날에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빼내고 다 이렇게 흉중한 곳에 하나님의 뭘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참된 예배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리브라고 부릅니다. 리브라는 게 이제 인다이트먼트, 소송 제기하고 이것을 다루는 법정이에요. 우리가 있는 여기가 황해시 로펌입니다. 우리 모든 변호사님들이 여기 가서 변호하고 이런 이제 것인데, 그래서 지금 6장 1절 2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법정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따지자는 겁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 하나님의 소송 제기하는 것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면 이제 재판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데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기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기에 너는 내게 증언하는 거야. 왜 너는 우상 숭배하느냐? 왜 다른 신을 왜 섬기느냐? 내가 너에게 도대체 뭘 행하냐 이거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지. 그리고 또한 모세와 미리암과 또 아론을 통해서 내게 보냈지. 또 내 백성 모압 왕 발락에게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여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런 또 발람과 발람에 대한 것은요, 우리 요즘 새벽기도마다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민수기 20장까지 했는데 내일 민수기 21장을 해요. 21장하고 화요일쯤은 22장 발람과 발락의 요것을 다룹니다. 22, 23, 24장 석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 발람은 이게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 발람이 있어요. 이 발람에게 가서 엄청난 돈을 주면서 매수를 합니다. 이런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와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총회 앞에서 다 저주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돈 때문에 지금 발람이 눈이 어두워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태웠던 당나귀가 이렇게 가려고 가지 않았어요. 골목길에 좁은 길인데. 그러니까 막 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당나귀가 한 번도 내게 거역한지였는데 하면서 회초리를 막 때리니까요. 하나님,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님, 내 나를 왜 때리세요? 눈을 붙들어서 여기 지금 죽음의 사자가 칼 두고 여기 있는데 안 보십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의 영안이 딱 열려지니까 오, 죽음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당나귀가 말을 다 하더라고. 하도 급할 때. 그래서 이게 그 정도 되면은 발람이 알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 끝까지 또 갑니다. 이 돈의 위력. 야, 돈 받아 먹으면 하여튼 정신이 나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잖아요. 자, 이제 예루살렘 총회 쫙 몰려났어요. 위에 산에서 발람은, 발락은 지금 이 오아왕 다 찬양하고 있고, 자, 발람 선생님 일어나세요. 저들에게 저주를 막 퍼부십시오. 그랬더니요, 야, 발람이 진짜 막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이 뭐 죽으러 왔느냐, 이런 식으로 막 저주를 퍼붓는데 하나님은 요거를 용어를 바꾸셔가지고 저주 용어에다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꿔주시네. 이스라엘아 축복할지니라, 너희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아, 이렇게 나오니까 발락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드렸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대니까 선생님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왜 선생님 왜 내 말 안 듣고 합니까? 아유, 왕이요, 나도 당신 말 듣고 돈 받아가지고 나도 지금 저주를 퍼붓는데 이것이 말 안 했는데 그냥 축복의 말로 나오는데 난 줄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장소가 그러면 안 좋구나. 그럼 우리 요 옆에 산에 옮겨서 또 합시다. 거기 가서 또 했어요. 똑같이 그랬다. 이러기를 얼마? 네 번이나 장소로 옮겼습니다. 자, 이만큼 되면은 발람도 회개하고 발람도 포기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돈을 한번 먹으면 그랬는지 네 번 하고도요. 이거 우리 사이비 종교가요, 담임 선교회 할 때 그날 예수님 안 오면 그걸로 담임 선교회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계속해. 아, 문수민과 죽으면 통일교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계속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발람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신약시대까지 발람 종교가 있었어요.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신약시대는 거기에 시몬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시몬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니, 시몬이라는 무당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막 뭐 역사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병든 자가 있으니까 돈을 들여가면서 이 돈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살리고 했어요. 내가 뭐 돈은 액수는 관계없이 내게 그 팔아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를 돈을 주고 그걸 사느냐. 이래서 시모니즘이라는 영어단에 찾아보면 그게 나와요. 돈을 가지고 성직을 매수하는 거.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뺏어가는 게 다 시몬이즘이에요. 이거 나쁜 거잖아요. 나쁜데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하고 있다고요. 내가 저 석조제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프린스턴 한인교회 그 부임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내게 첫번 하는 얘기가, 아, 이게 저 1년 전에 한국에서 오신 부흥사님인데, 아, 이분이 말이죠, 아, 내일 여러분들 위해서 다 가정적으로 축복기도 한다고, 아, 이렇게 봉투를 준비하라고 해서 그 봉투에 기도 제목도 두고 가져오는데, 그분은 한국식으로 생각했던가 봐요. 그때 한국에는 말이죠, 봉투가 캐시로 들을 때에 이게 이제 두꺼우면 많이 들으니까 축복기도 왕창하고 적게 하면 별로 안 할 때 그때인데 똑같이 프린스턴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한 가지를 모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미국에서는 큰 돈을 쓸 때는요, 캐시를 하는 게 아니라 수표로 쓰는 거거든. 그거를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수표를 큰돈 쓰고 장로님이 기도를 받는데 아직 잠깐 하고 지나갔더라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부임하니까 하더라는 거야. 이 교회가 그런 아픔이 있다고. 난 그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더라고. 언제부터 한국이 시몬이즘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나는 한국이 지금도 되는 거 얘기합니다. 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얼마 돈을 하고, 뭐 권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 돈 거두고 다 그만두라는 거야. 그게 시몬이즘이라고. 많은 교회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사단님이 싫어하고 이 시몬이즘 때문에 교회가 게하시가 지금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 가룟유다가 그 30년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이런 시몬이즘 때문에
그게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 그 발람 종교가 계시록까지 있어가지고 일곱 교회 이렇게 저주를 받을 때 발람에 의하여 그 나옵니다. 그게 어딨냐면 버가모 교회. 이런 참 안 좋은 일을 왜 지금까지 또 하고 있냐 이거죠. 한국 교회가 붕괴한답시고 이런 거. 심지어는 뭐 미안, 여러분이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 뭐 실제로 있었으니까. 어느 모봉사 오면요. 우리는 3대 7입니다. 뭐 무슨 소리냐 했더니 헌금 그동안 모든 걸 가지고 교회 다 바쳐야 되는데 그 헌금 다 바친 거를 3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먹고 7은 강사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또 5대 5 이런 정도까지 또 받아재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저기에 불러주면은 거기서 이제 그 강사님을 우리에게 변해고 이런 거를 하자고 뉴욕에 있을 때에 어느 목사님 그것도 누가 하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내게 제안을 했을 때 난 그거 안 한다고 했어. 그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이 되냐고. 우리 시몬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발람이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다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세요. 5장 그 5절 후반에 보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인데 시딤에서는 하나님을 반영했던 곳입니다. 길갈에서는 모압 이 언약이 체결됐던 회복하는 그런 곳입니다. 나 여호와께서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아리라 하면서 이제 6절,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많은 숙약, 많은 지금 헌금 봉투 그 두껍고 얇은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8절에 보니까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자기 선배 예언자인 이게 아모스와 호세아와 또 이사야의 사상을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는데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으니 매는 매초리입니다. 매초리 몽둥이 이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지금 이게 하늘나라 재판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이제 벌을 처리라는 선언입니다. 악인들의 집에는 아직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가 거짓 저울추를 썼느냐? 우리도 황희슬 로프의 로고에 보면 안에 그 저울추가 있는데 그것이 정의를 신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추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물건을 다는데 이게 저울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거를 거짓하면 안 돼요. 표준이 정확해야 합니다. 여기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왕이슬로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레틴말로 뭐로 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라고 딱 적혀 있는 겁니다. 말씀 중심한 크리스찬들의 모임에 우리 앙이슬로 본 저울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기준을 찬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11절에 보니까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도 싫어합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느냐 그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썼느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됐도다.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지만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을 이렇게 칼에 붙일 것이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은 감람의 열매를 내가 농사는 지을 때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이 먹는다. 이만큼 우리가 참 불행한 것이 없잖아요. 내 몸에 기름이 있어도 바르지 못할 것이고 포도주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인데 오므리 아합 때에 바알종교가 들어왔어요. 이런 그런 쓸데없는 법을 다시는 그 전통을 따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너희가 황폐되고 그의 구민은 주민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당당하리라. 그래서 6장 전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처벌하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장에서 로이 하나님 중심한 평화의 나라가 회복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보시면 나고요. 7절에 갑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르르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데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아멘. 말씀을 하고 아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이제 13장까지 이렇게 그 주민의 형제로 열매로 말미암아 헌결했다 하면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셨소. 로이 하나님. 마지막 핵심은 로이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 그리고 주의 양떼를 주님이 직접 먹이시는데 옛날에 그 참 비옥했던 바산의 선돌처럼 이 길라셋에 먹이는 거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들에게 이적을 보입니다. 이러므로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다투며 땅의 기는 이런 걸로 탁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로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로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서 미가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미가의 뜻이 뭔가 하니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로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해답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데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야곱에게 예,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그래서 어때요? 시편 23편 맨 끝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신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진에 영원히 가고 싶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이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제 끝까지 살고 싶은 이것이 나는 주님이 양떼가 되고 정말 주님은 나의 목자로서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로이 교회 로이 하나님 로이 신하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 짓고 선교사님 파송하고 이 로이의 신앙을 해서 다 남은 자가 되는 운동에 동참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로이 하나님 우리가 또 배우사오니 오늘도 미가서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 종말론의 귀한 말씀으로 받고 우리들은 마라나타 신앙과 더불어 로이 하나님을 전세계에 전달하고 또 우리 로이 하나님 우리 이거를 믿는 교회가 우리 각 지방 각 나라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570장을 보게 됐습니다. 570장이 로이 하나님 주제가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봉자.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로이 신앙을 주시는 애를 감사드리고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십일조를 바칩니다. 우리 이수경 전도사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여러 손길이 있습니다. 또 선교의 헌금,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로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양떼들을 꼴을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매일 하루하루 우리 정말 남은 자의 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항상 죄들을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로이의 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온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 있어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로이 하나님을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과 우리의 또한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를 받는 일, 또 이제 우리 원수 앞에 또 주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부리에 모으시는데 내 잔인이 넘치는 이런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저희들 따라올 때에 우리가 영원 평생도록 하나님께 거한다는 귀한 부족함이 없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기도합니다. 아멘. 아멘.